네, 안녕하세요. 직보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다녀왔고요. 단독주택은 지금 급매로 나왔습니다. 예, 사정상 급매로 나왔고요. 위치가 역세권입니다. 1호선 도화역하고 5분 거리 정도에 있고요. 일단 들어가서 옥상부터 좀볼 텐데요. 대지 모양은 정방형으로 네모 반듯하고요. 예, 향은 남향입니다.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사용 승인일이 1977년 5월 30일인데 나이가 43년이 됐죠. 예, 그래서 건물 나이가 좀 오래됐는데 리모델링을 지금 매입하실 때 하셨는데 8천만 원 정도 들여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건물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나죠. 그래서 상당히 깨끗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상태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대지 평수는 178.5제곱미터, 54평입니다. 건축 면적은 98.04제곱미터, 29.7평. 연면적 98.04제곱미터, 29.7평입니다. 위반 건축물 내용은 당연히 없습니다. 여기 옥상에서 지금 보시면 왼쪽에 지금 감나무가 보이실 텐데, 감이 상당히 많이 열렸죠. 단독주택에서 이런 모습은 뭐 흔한 모습이겠지만, 모두들 부러워하죠, 이런 걸. 저도 많이 부럽습니다. 지하철은 뭐 도화역 1호선이죠. 예, 5분 거리에 있고요. 지금 매매가는 3억 2,500만 원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당 계산해 보면 예, 매매가는 600만 원이 안 됩니다. 뭐 가격도 어느 정도 그리고 또 계약을 하신다고 하시면 주인분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실 자세가 되어 있으시고요. 저 안쪽은 보일러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한평 정도 되는 창고가 외부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테이블도 드립니다. 여기서 고기 구워 먹으면 상당히 좋겠죠. 대출은 뭐 1억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실투자 금액은 뭐 2억 원뭐 전후로 있으시면 되시고요.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실 텐데 집 구조는 방이 3개, 욕실이 2개입니다. 여기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일자형 구조라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시원하게 뚫려 있는 느낌이죠. 네모 반듯하고요. 그리고 앞에 이게 남향이 돼서 예, 환합니다, 집이.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는 안방인데요. 안방에는 지금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리모델링 하실 때 이것도 함께 설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드리고 가는 거고요, 당연히. 이게 주방이 있는데 주방 보시기 전에 욕실을 보실게요. 욕실이 상당히 큽니다, 보시면. 네, 일반 화장실에 거의 두배 가깝게 되는 크기인 것 같아요. 예. 상당히 크게 만든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주방은 뭐 싱크대도 기역자로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식탁, 양문형 냉장고, 그다음에 드럼 세탁기, 그리고 김치 냉장고까지 예, 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다용도실이 있는데 세탁기가 저기 안에 보이시죠? 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당 건물은 단독주택은 지금 급매로 나왔습니다. 예. 주인분이 3억 2,500에 내놓으셨고요. 마음에 드시면 조금 더 조정을 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방입니다. 예, 두 번째 방은 뭐, 세개방 중에서 제일 좀 작은 편이고요. 침대랑 이렇게 김치 냉장고 이렇게 딱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구조가 희한한 게, 예, 이세 번째 방을 들어가려면 두 번째 방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세 번째 방, 저 안쪽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30만 원이 조금 넘고요. 평당 공시지가는 43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상당히 싸게 나온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전용 면적은 94.44제곱미터, 28.6평입니다. 창고는 3.6제곱미터, 1.1평이고요. 현재 주인분이 거주 중이시고 1층 건물입니다. 대지가 54평이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문의사항은 전화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실 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